10일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에 따르면 강단이 1년 12월 생일자를 대상으로 한 스페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벤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관련 투표는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목표는 20만 픽 100% 달성. 1% 달성 시 아이돌 픽 앱과 웹페이지 메인에 해당 아이돌의 팝업 축하 배너 게재. 7% 달성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온라인 기사 지원. 15% 달성 시 생일 당일에 서울 서대문역에 위치한 초대형 전광판 지원. 100% 달성 시 생일 주간 7일 동안 서울 서대문역에 위치한 초대형 전광판 이벤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투표 결과 강단 이엘은 32,233픽으로 16%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생일 당일인 오늘 10일 세 가지 이벤트, 팝업 광고, 온라인 기사, 생일 당일 초대형 전광판을 받게 됐다. 강다니엘 팬클럽 다니트는 다니트는 영도구에 위치한 청학모 자원에 꾸준히 기부를 실천했다. 이에 최근 청학모 자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그들은 지난 5월에도 영도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청학모 자원은 지난 1955년 생활이 어려운 모자 가정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이다. 다니트는 지난 2021년 1월 청학모 자원과 파랑새 아이들 집에 치킨 100마리를 기부한 것으로 기부 릴레이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7월 강다니엘 솔로 데뷔 2주년을 기념해 1,274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했다. 이어 8월 팬클럽 다니티 창단 2주년 기념일엔 182만 9천원을 기부했으며 12월 10일 강다니엘의 26번째 생일을 맞아 영도구 저소득층에 1,210만원을 구했다. 올해만 4번째 따뜻한 마음을 전한 것. 한편 스트릿 우먼 파이터 서 MC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그 후속인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 MC로도 활약하고 있는 강다니엘. 그는 2022년에는 경찰대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을 통해 연기자로 데뷔할 예정이다.